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. 아, 진짜요? 네. 팬사인은 얼마만에 하는 거예요? 팬사인은 저 처음 하는 것 같은데? 아, 진짜? 네, 개인 사인을 처음 한 것 같아요. 아, 단독. 네, 단독. 이것도 단독인데? 왜 되게 반응이 좋지요? 재미없는데. 다들 불쌍하다고 그래요, 저. 다 놀리는 동생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. 애들이 놀려가지고. 맨날 그 중에 가장 누가 놀려요? 정원진, 정현철. 네. 그 두 명. 무조건 시켜야 돼요, 그냥. 아. 저는 제 거 안 봐요. 네, 한 번 더 소리켜서 들은 적 없어요. 소리를 못 듣겠어요. 사람들 올 거야? 오늘 100명이나 쌓였는데 100명이 안 오죠? 수고! 팬분들이 계시네요. 네, 좀 많이 계시죠? 그래도. 말을 하고 있어. 1등이잖아요. 감사합니다. 어제부터 엄청 기다렸어요. 아, 진짜. 아, 왜 더 이렇게 소심하게. 아, 영. 저 선생님 잘생기시라고 하트도 드려주세요. 네. 하트 많이 드려주세요. 선생님 잘생기신 만큼. 하나 잘생겼는데? 하나 갖고 못 알아요. 그럼 외모 1등이에요, 예쁠? 당연하죠. 여기 하나. 감사합니다. 정균? 유니폼에도 갖고 싶지. 네, 유니폼. 호? 후. 어머. 제발. 한마디 해주세요. 네? 아, 경기 안 된다고 너무 편하게 앉아있는데. 어? 그 다음에 한 번? 아, 저는 강민이 형급이 아니라. 왜? 몇 살 차이죠? 열 살. 귀엽지 않아요? 광민이요? 광민이 제일 만만하죠. 친구죠. 엄청 좋아해요. 아, 좋아해서. 네네. 어떤 면에서 좋아요? 그냥 잘 챙겨주고 착하고. 네. 네. 귀엽잖아요. 뭐야 이거? 이런 분 왔어. 둘이 고. 고. 너에게. 잠깐만요, 어디 가요? 어? 몰라, 이제 그거 FM? FM 뭐죠? FM 서울. FM 서울. 재원이가 형 좋대요. 나 좋아? 맨날 형이 옆에 붙어있잖아요, 내가. 그치, 괴롭혀요, 맨날. 아, 귀찮아 죽겠어, 진짜. 형 몇 시부터 왔어요? 운동도 안 하고, 오늘. 그래. 해야지. 너무 꿀 빨고 있는 거 아니야? 물 꿀을 빨아.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. 약간 어린아이들이 좀 팬이 많은 것 같아. 여한이 유니폼 들고 많이 오더라고. 그러게. 애들은 다 고야. 제 유니폼 있었어요. 제거 마킹이 없다는 것 같은데. 거기서 다 팔렸는가 보다. 다 팔린 거야? 어디가 아니야? 아니죠. 이렇게 많아서 그렇죠. 내 건 남아 둘 텐데 저기야. 진짜요? 남아 둘 텐데. 내가 다 사서 뿌려. 형이 좀 사줄래요? 아니. 아,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. 네. 아, 또 바꾸기도 좋고 그러더라고요.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, 안 돼요, 안 돼요. 한결같아요. 한결같아야 돼요? 네. 약간 쉬워서 좋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죠? 네. 이게 복잡하면 힘들어요. 사인은 쉽게. 저요? 네. 저는 몇 년 됐어요. 그치? 워낙 유명하니까. 어렸을 때부터 사인해야지. 형은 유명하니까 간단한 걸 바꾸자. 내 건 어려워요. 나는 내 건 오래 걸려. 아, 진짜? 형이 하도 사인을 많이 해야 되니까. 나 사인을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은데. 뭘 할 일이어서 방금 결정하고 왔어. 나 처음 한 거야. 처음 해봤대요. 나도 사인을 이거 이런 거 처음 해봤어. 그때 고요한 선수가 강민이를 추천합니다 했잖아요. 네, 강민이가 제일 빨리 올 것 같아. 강민이 저는 찍겠습니다. 그래서 퇴장을 당했구나 내가. 이거 하라고. 촬영도 끝이죠? 아니요. 대표 서울까지 하잖아요. 노래를 하면 잘하는 것 같더라고. 노래요? 혼자 운전하면 노래는 진짜 잘해. 아, 진짜? 혼자. 저는 발라드 뭐
발라드 좋아해. 가수는 김동률 최애죠. 근데 차에 블루투스가 고장 나가지고 라디오 듣고 왔어. 맨날 그 영상 나올 때마다 그 운동 끝나고 하면 그 영상이 딱 나와 있어. 바로 놀리고 캐시치가 맨날 저한테 패밀리 패밀리 그거 맨날. 우리는 애썰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. 저 불러 때 그렇게 불러요 맨날. 아 진짜. 1등이 1등 원진이가 놀리는 거는. 정원진 한번 해야 돼요 걔. 그쵸. 아, 걔 놀림 당할까봐 지금 안 하는 거야. 원진이 막 그 귀여운 척. 원진이가 그런 거 진짜 잘해. 아 잘해요? 네. 자기가 그런 거 자신 있어가지고. 그러면 막 댓글 달고 그런 거야. 자기도 시켜달라 뭐 그런 거죠. 그쵸. 캡틴은 네. 욕심 없어요? 저는 욕심 없어요. 캡틴 스타일은 아니야. 좀. 요한이가 뭐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. 요한이 형 뭐 친구니까. 친구죠. 네. 혹시 그 축구를 또 시작하게 된 계기? 아니면 축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? 그래요. 근데 워낙 뛰는 걸 좋아했고. 아, 뛰는 거. 그러다 보니까 또 축구도 좋아하게 돼서. 아, 그래서 또 네, 축구를 좋아했어요. 네. 에피소드에서 선수 중에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? 주영이 형이랑 가고 싶어요. 왜냐면 고기를 잘 사주니까. 네. 그죠? 네. 고기도 네, 잘 네. 구워주세요. 아, 자, 고기도 네. 잘 구워요? 네. 어머나 세상에. 네. 네. 남충이? 김남춘 선수. 네. 재밌어요, 남춘이가. 아, 그래요? 네. 놀리기 재밌어요. 그렇군요. 우리 박질문이가 아무리 힘든 수단에도 네. 늘 웃으시는데 그 에너지원은 도대체 뭔가요? 그런가요? 많은 팬분들이 있어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또 경기를 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에 저는 감사하고 안 다치고 거기에 저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출연료는 없어요. 네, 괜찮습니다. 네. 저희가 FC 서울! FM 서울! 좋아요! 아 이렇게 경기장 밖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서 모든 경기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